How are you?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휴지 채널에서 한때 겁나 많이 했었던 그 게임. 저번에도 이 게임의 근황 알아보러 왔었는데 벌써 또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전설의 그 게임 휴지 히어로 작년 9월에 했었는데 1년이 넘었네요. 뭐가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업데이트 될 만한 게 있나 근데? 제가 이 휴지 히어로 그만뒀던 게 나올 만한 컨텐츠가 없기도 하고 맨날 똑같아서 그냥 그만뒀었거든요. 유령 기사 뭐야 이거? 유령 바지, 유령 리퍼, 유령 드래곤! 미쳤다. 저는 그러면 유령 팔라딘 요거 하나 사볼까요? 떴다 유령 팔라딘! 야 이거 단상이 보이는데? 아 타워 레벨 7 이건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그리고 뭐 아이스 타워 파고다 타워 외형도 좀 바뀌었네. 그리고 펫들이 프랭크, 사신, 바이킹 이런 애들이 생겼는데 얘네들은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뭐죠? 레드 바론으로 갑니다. 오 번개가 친다 주변에서. 진짜 간만에 달리네요 이거. 아 무기를 못 먹었네. 아 간만이니까요. 일단 이거부터 먹자. 아니 왜 저걸 못 먹어 자꾸. 오 유령 팔라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용 스킬 먹어주고 슉슉. 이건 뭐지? 스킬 와 자동으로 나가는 거 같네? 뿅뿅뿅뿅 뿡뿡뿡 개사기 펫. 아! 야 근데 이거 유령 팔라딘은 좋은 게 다 시작하자마자 무기가 1렙씩 들고 시작합니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따따따따따딴딴딴. 제가 기억하기로 플레이리 괜찮았어 무기가. 샥샥샥. 그리고 유령 팔라딘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또 밤이 되면 원래 잘 안 보이거든요 캐릭터가. 밤에도 환하게 빛나가지고 잘 보입니다 아주. 어? 뭐야? 와 업데이트가 됐다더만? 오 기본 맵에서 업데이트가 됐네. 아예 새로운 성 같은 게 생겼는데요? 오 예. 오 예. 썰어 제껴. 썰어. 오 나 잠깐만 이거 옛날에 어떻게 지나갔더라 이거? 오케이. 아 65점? 제가 이거 옛날에 몇 점까지 갔었죠? 그래도 1000점까지는 가지 않았나? 맞아 나 옛날에 1000점 더 갔었어. 와 야 이게 낮에 되니까 확실히 더 잘 보이네. 무슨 아예 그냥 펑이 하나 추가됐거든요? 이게 맵도 어느 순간 지나가면은 똑같아가지고 굉장히 단조로웠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자 100점 뚱. 우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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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내가 직접 쓸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발동 조건이 좀 바뀐 거 같은데? 맞네. 뭐가 자동으로 나간다? 너무 쉬워. 자, 해머가 4레벨이네. 뚜시 뚜시 패는 맛이 있어 확실히. 야, 간만에 의지의 히어로도 하니까 재밌긴 해. 안 본 사이에 조금 예, 나름 업데이트 된 것 같습니다. 자, 200점 돌파.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노우. 이건 부활 쓰자. 빠밤. 오, 야 잠깐만, 이거 스킬들로 여러 개 키울 수가 있네 이거. 아, 안돼. 아, 이게 스킬들이 쓰는 것만 쓰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요. 이거는 괜찮다. 메테 한번 껴보자 그러면. 그리고 헬멧도 제가 예전에 굉장히 즐겼었던 썬나이트. 야, 썬나이트 얼마만이냐? 진짜 오랜만이다. 얘가 개사기야. 아직까지도 얘만한 그 헬멧을 못 찾았다니까요, 제가? 야, 무기 10렙까지 한번 간만에 찍어보자. 뚜잉, 뚜잉, 뚜잉. 제가 마지막에 했었을 때 600점 이후로는 보스가 똑같았었거든요? NO! 뭐야! 오? 여기 또 어디야? 할로윈 구간이 생겼네? 원래 지옥밖에 없지 않았나요? 들어가보자. 야! 사진 쫓아온다! 이건 아니지. 아니, 갑자기 얘가 왜 나와? 어? 박쥐? 와, 처음 보는 몹들도. 야, 야, 재밌어졌네, 의지의 히어로. 아, 이거 600점까지 갔을 때 어떻게 바뀌었을지 좀 궁금해졌어요. 스킬도 좀 상황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자동으로 나가는 느낌이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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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오케이. 야, 이거 조금 안 좋은데? 오.
아 잠깐만 잠깐만! 그걸 이렇게 깔린다고? 에라이 나와 몹들이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아 300점까지는 되게 무난했는데 게임 원래 무서워 나와! 비켜! 우와! 어림없는 소리 진짜. 아 유령 애들 중에 한번 또 쓸만한 애 없을까?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무기 구성 나쁘지 않아요. 유령님 발음에 뜨겠다. 번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우와! 빔 오! 야 번개 좋다. 여차하면은 딱 충돌 잘 하면은 뒤에 애들까지 싹 썰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검 올라가요. 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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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활해. 와 이거 중간중간에 지옥뿐만 아니라 해적맵까지 섞어놔가지고 아! 좀 더 다채롭게 죽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네요. 난이도가 확실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기존보다 제 실력이 태부한 것도 있긴 한데요. 팔라딘으로 가보자. 팔라딘은 좋은 게 무기 1렙씩 다 주기 때문에 요걸로 가자. 다시 한번 유령 팔라딘으로다가 썰어 제껴. 앙 도끼. 도끼 별로야. 플레이로 갈게요. 오 스킬도 획득. 제가 봤을 때 펫은 확실히 폭탄 펫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켜 켜. 와 자 100점 도착. 이번에는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아 기록 좀 올려봅시다. 100점 가고 자 다음 200점 가보자. 신중하게. 아 10렙 무기 좀 만들어보자. 옷? 옷? 와 이것도 문제네. 약간 얘는 해머로다가 뚜껍 했겨. 빠식 따식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따식들아 짜식들아 짜식들아. 오 해머가 은근히 찍하네. 자 200점 머지않았다. 와 뒤에서 뭐가 쫓아온다. 어우 깜짝 놀랐네. 야 이거 방심하면 안되겠다. 막 앞뒤로 쪼여오네요 이거. 애들이 이제 으아 자 싹싹 싹싹싹 싹싹싹. 와 저게 깔리냐. 와 오반데. 자 이제 부활이 200점에서는 그 현질로 밖에 안되네요. 광고 부활이 안 돼, 잘. 아, 야. 딱딱한 거 보소. 자, 200점 구간 도착했습니다. 오늘 목표 300점. 위가 뿌리네. 잠깐만, 창 뭐야. 편안. 죽어, 죽어, 죽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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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 이걸! 아, 290점 앞에서 이걸 놓쳐버리네. 자, 200점 돌파 직전. 아, 용암 안 갑니다 이거. 저 안 갈 거예요. 굳이 갈 이유가 없어. 아닌가? 아, 무기랩 하려면 생각해보니까 용암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일단 300점 목표니까. 아, 보스 안 죽는 거 봐. 와, 이 자식 딱딱한 거 보소. 어우, 빡셔. 가야 되나? 아이, 몰라, 안 가. 나와! 뚜루루, 오. 불곰이 점점 강력해진다. 뒤에서 뭐가 쫓아오는데쇼. 계속 가. 야, 침착했다. 싹싹. 여기는 뭐, 슉슉 지나가서, 샥샥샥샥. 네! 야, 너무 열받다. 자, 300점 보스 만나러 가자. 자, 드디어 300점 도달했어요. 어어? 시작부터? 어떻게 막아야 되지? 검 들고 뚜까네 쳐야 되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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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광고! 2년 전에 했던 의지의 히어로가 아닌데 쇼? 너무 셉니다 애들. 점수 찍기가
확실히 힘들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300점만 찍어도 잘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아 여기 한번 타봐. 들어가자. 어우 죽을 뻔했네. 빠밤. 오 예스. 바로 보스. 오 점프 구간. 잠깐만 얘가 왜 벌써 나와요? 나와. 중간 보스였나 이거? 자 400점. 오 소드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드맵 소드. 자 번개까지.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 중간 보스였나 보네. 노!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의지의 히어로 간만에 한번 즐겨봤습니다. 바이킹 맵이 또 추가돼가지고 요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의 히어로 옛날에 해보셨던 분들은 뭐 오랜만에 들어와셔서 그냥 잠깐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꿀잼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슈바 어디까지 가나. 계속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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